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로라.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침례 베풀물 그 말이요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을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들었더니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왔을 때에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이르되 네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 일을 차례로 설명하여. 자, 거기까지만 봤고요. 한 장 넘겨서 11장 17절 18절 마무리 한 번 더 읽겠습니다. 17절 18절 시작.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의 능이 맞겠느냐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자, 오늘도 이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주시는 음성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제가 프레임이라는 얘기를 좀 여러분과 같이 해보려고 합니다. F-R-A-M-E, 프레임. 이런 프레임이란 말을 들어보셨나요? 프레임. 전문용어로 왁구 그럽니다. 왁구. 예. 프레임. 국어사전에는 틀 이렇게 돼 있어요. 틀. 틀 있죠? 틀. 이제 그게 다 프레임인데 심리학적으로 정의를 하면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나와 세상을 보는 마음의 창문. 나와 세상을 보는 마음의 창문. 그게 이제 소위 심리학적으로 정의했을 때 프레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집안에서 이제 창문을 통해서 바깥을 보잖아요. 창문을 통해서 그 창문이 그러니까 세상을 보는 프레임이에요. 세상을 보는 창문이에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뭐 동해 바닷가나 뭐 이런 경치 좋은데 호텔이나 이런 데 가서 물론 이제 바다를 그냥 보는 것도 좋은데 전망 좋은 바닷가 쪽 방을 빌려 가지고 이제 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커튼을 쫙 열어 젖혔을 때 그 창문 밖으로 보이는 그 바다 풍경이 더 멋지고 아름답잖아요. 그냥 보는 것보다 창을 통해서 내다보면 훨씬 더 아름답게 보이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때로는 이 프레임이 창문 밖 세상을 아름답게 보이기도 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그 창문 밖 세상을 왜곡시켜 보이기도 해요. 왜곡시켜서 보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창문 밖으로 보이는 그 세상은 원래 존재하는 그 세상의 전부가 아니고 일부예요. 일부. 내가 보는 그것만 보이는 거지 원래 바깥으로 나가면 더 많은 것을 볼 수 있는데 방 안에서 창문이라는 프레임을 통해서 보면 우리가 아주 작은 부분만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작은 부분을 보고서도 마치 그것이 전부인 양 생각하면 그건 이제 여기가 어디? 오산이죠. 오산이죠. 그건 이제 오산이에요. 그건 잘못 생각하는 것입니다. 한강뷰나 바다뷰, 창문을 통해서 세상을 아름답게 보는 것은 참 좋지만 왜곡되어서 그 창문을 통해서 세상을 보는 것은 그것은 문제일 수 있습니다. 창문으로 보이는 세상이 원래 세상의 전부는 아니기 때문입니다. 아주 쉬운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이제 스마트폰으로 사진들을 많이 찍는데 사진을 찍을 때 같은 장면이라 하더라도 같은 상황이라 하더라도 각각 이렇게 사진을 찍는 걸 보면 다 다른 장면들을 찍더라고요.
나는 이 부분을 찍고 싶어서 이 부분을 집중해서 찍는가 하면 다른 사람은 또 다른 부분에 관심이 많으니까 다른 부분을 찍어요. 그러면 같은 장소에서 다른 사람이 사진을 찍은 것을 나중에 따로 보면 이게 다른 장소 같은 느낌이 들어요. 맞아요? 틀려요? 그렇죠? 분명히 같은 장소에서 찍었는데 프레임이 서로 다르다 보니까 그 프레임을 통해서 보는 세상은 서로가 달리 보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굉장히 중요한 도전이 돼요, 우리에게. 자기가 눈에 든 쪽으로, 자기가 찍고 싶은 쪽으로 카메라를 들이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찍는 사람이 각도가 다르면 다른 공간처럼 보일 수 있고요, 찍는 순간 각도가 다르면 다른 사람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청문회 같은 거 할 때, 뭐 장관님들 청문회 같은 거 할 때 이렇게 보면은 각각 이 뉴스 기자들이 사진을 아주 고약하게 찍어요. 그래서 목마르면 물을 마실 수 있잖아요. 그럼 물을 딱 마시는 장면을 사진을 딱 찍어. 그러면서 기사를 뭐라고 쓴 줄 알아요? 목이 타고 있는 무슨 장관 후보자. 목이 타고 있는, 그래서 의원들의 질문에 바짝바짝 목이 타기 때문에 물을 마셨다고 생각해요. 물은 꼭 그런 이유로만 마실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냥 목이 말라서 물을 마실 수도 있는데 거기다가 제목을 그렇게 갖다 붙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사람이 다 눈을 깜빡일 수 있잖아요. 근데 눈을 깜빡일 때 사진을 딱 찍어서 눈을 딱 감은 사진을 찍었다고 칩시다. 그러면 의원들이 질문하고 있는데 졸고 있는 장관 후보자,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전혀 그 사람은 청문회 하는 동안 한 번도 존 적이 없는데도 사진을 고약하게 찍으면 졸고 있는 장관 후보자가 될 수도 있어요. 또 약간의 미소를 띌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의원들이 심각한 질문을 하는데 피식 웃기나 하는 장관 후보자, 이렇게 제목을 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같은 현상을 놓고도 어떤 의도를, 어떤 프레임을 가지고 그 사람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결과물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해가 다 되셨죠? 네, 이 정도 설명하면 다 되겠죠? 네. 프레임이라는 것이 정말 무서워요. 그래서 서양 동화에 핑크 대왕 퍼시라는 동화가 있어요. 퍼시라는 사람이 이제 왕인데 핑크색을 너무 좋아했나 봐요. 핑크색. 그래서 자기 왕궁을 전부 핑크색으로 다 꾸몄어요. 벽도 핑크색으로 칠하고 지붕도 핑크색으로 칠하고 옷은 당연히 핑크색이고 가구도 전부 핑크색으로 다 변하고 그릇도 다 핑크색으로 전부 장만했어요. 너무나 핑크색을 좋아해서 핑크대왕 퍼시라는 제 별명이 붙어 있습니다. 근데 하지만 이걸로 이 핑크대왕 퍼시는 만족할 수가 없었습니다. 자기가 사는 궁전만 핑크색이지 바깥 세상은 여전히 다른 색이기 때문에 급기야 법을 정했어요.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핑크색 옷만 입고 다녀라. 모든 지붕은 다 핑크색으로 칠해라. 법을 정했어요. 그러니까 백성들의 불만이 입이 이만큼 나왔겠죠. 하지만 절대 왕정 시대에는 왕이 하라면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온 나라가 전부 핑크색으로 다 변했습니다. 백성들도 다 그것에 못마땅했지만 따랐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만족을 해야 되는데 이 핑크대왕 퍼시가 여전히 만족을 못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사는 집이나 옷은 다, 마차는 전부 다 핑크색이었는데 나무나 풀이나 꽃이나 동물들, 짐승들은 핑크색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게 너무 마음에 안 들었어요. 그래서 여봐라 그래가지고 군대를 동원해가지고 저 나무와 꽃들과 그리고 동물들을 모두 다 핑크색으로 칠해라 그랬어요. 그래서 나무도 핑크색으로 염색시키고 꽃도 염색시키고 동물도 태어나면 바로 염색을 시키고 대규모 군대를 동원해서 핑크색으로 동물들까지, 모든 산들의 나무와 풀들까지 다 핑크색으로 만들었어요. 그랬더니 이 핑크대왕 퍼시가 그때서야 기분이 좋아가지고 됐군 하고 하늘을 바라보는데
불만이 또 생겼어요. 하늘을 바라보니까 하늘이 파란색인 거예요. 저거 마음에 안 든다. 저거 핑크색으로 바꿀 묘안을 찾아오라. 그랬더니 신하들이 어떻게 해요?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건 다 바꿀 수 있지만 어떻게 하늘을 바꾸느냐고. 그랬더니 신하들을 아주 홍군형을 내면서 이 바보 같고 멍청한 놈들 저것도 핑크색으로 못 바꾸느냐. 그러면서 자기를 가르쳐준 스승님을 찾아가요. 선생님, 내가 핑크색 좋아하는 거 아시죠? 저 하늘을 핑크색으로 바꿀 수 있는 방법을 빨리 좀 말씀 좀 해보세요. 그러니까 이 스승님도 황당하잖아요. 어떻게 하늘을 핑크색으로 바꿔요? 그랬더니 이 스승님이 하룻밤 말미를 달라고 하더니 다음날 묘책을 가지고 왔어요. 핑크색으로 바꿀 수 있대요. 그러면서 핑크색 안경을 하나 가지고 와가지고 안경을 가져와서 이걸 한번 써보래. 이걸 써보면 하늘이 핑크색으로 바뀔 거라고. 그래서 반신반의하면서 썼더니 세상에 드디어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늘까지 핑크색으로 바뀌게 됐다. 그래서 너무 기분 좋아했다. 이게 서양의 굉장히 유명한 동화예요. 뭐 내가 지어낸 줄 알아요? 네. 핑크대왕 퍼시 찾아보라고. 그렇게 안경을 바꾸니까 자기가 원하는 대로 다 바뀌었잖아요. 그러니까 너무나 행복해해서 백성들도 더 이상 핑크색 옷을 입을 필요가 있다 없다? 이제는 없지. 지가 안경을 끼고 있으니까. 동물들 염색을 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강물에 염료를 뿌릴 필요가 없다? 없다. 이게 프레임이에요, 프레임. 핑크색 안경을 끼고 보면 모두가 다 핑크색으로 보이는 거죠. 프레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각하고 선택하는 과정을 선택적으로 제약하고 궁극적으로는 지각과 생각의 결과로 결정을 한다. 그렇게 책에 쓰여져 있어요. 우리가 어떤 프레임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처음부터 아예 보지도 못하는 세상이 있을 수 있고 우리가 어떤 프레임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처음부터 아예 보지도 못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사실과 다른 엄청난 왜곡을 가져오는 것이 프레임이다. 프레임이다. 재미있게 들으시는 것 같아서 제가 하나만 더 하고 설교하겠습니다. 자, 사진을 하나 보여드리겠는데 자, 이게 이제 실제로 어느 대학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자, 어떤 그 강당에서 유명한 교수님 강의가 있었어요. 유명한 강사의 강의가 있어서 이제 강연을 다 마치고 그리고 강사님하고 사진도 찍고 사인도 다 받고 자 그렇게 해서 오늘 너무 강연 좋았지. 아, 너무 교수님 말씀 잘하셔. 그리고 이제 강당 밖을 딱 나온 거예요. 강당 밖에 이제 그 차로가 있었는데 보니까 차 한 대가 저렇게 삐딱하게 서 있는 거예요. 주차가. 그랬더니 사람들이 얼마나 욕을 바가지로 했겠습니까? 아니 이따오로 주차를 누가 이렇게 했냐고. 예? 차를 세우려면 이렇게 똑바로 세워야지. 이렇게 삐딱하게 이렇게 인도와 차도를 걸쳐가지고 차를 저렇게 세우는 거 보고 얼마나 사람들이 뭐라고 했는지 몰라요. 얼마나 비난을 하고 얼마나 사람들이 그것에 대해서 욕을 바가지로 했는지 몰라요. 그리고 나서 가는데 저기 뒤에서 누가 이제 따라 나오시는 거예요. 뒤에서 따라 나오시더니 갑자기 자동차 문 여는 삑삑 하는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그래서 지나가는 사람들이 뒤를 돌아봤어요. 도대체 누가 차를 저렇게 삐딱하게 세워서 주차도 개념 없이 했는지 보니까 오늘 그 강연한 교수님이 거기다가 차를 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입이 쏙 들어갔죠. 알고 봤더니 이게 무슨 자초지종이 생겼느냐 하면 그 다음 이제 화면을 보시면 원래는 차가 저렇게 생긴 게 아니고 이 교수님이 이제 강연을 하기 위해서 일찍이 집에서 출발을 했는데 갑자기 이제 교통이 너무 많이 막혀가지고 강연 시간에 늦게 도착하신 거예요. 가보니까 이미
강연을 듣기 위한 수많은 차들이 다 주차가 돼 있네. 주차가 돼 있는 거예요. 이 교수님이 늦게 도착하셨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다 강당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교수님이 정작 강연자가 너무 늦게 도착하기 때문에 빨리 들어가기는 해야 되겠고 근데 주차할 틈이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저 정도 틈이 있길래 일단은 빨리 강연 시간에 늦으면 안 되니까 삐딱하게 세워놓고 들어가신 거예요. 저렇게 있을 때는 문제가 없었어요. 그리고 나서 강의를 마치고 나니까 사람들이 어머 교수님 너무 강연 좋았어요. 책 사인해 주세요. 같이 사진도 찍어요. 그렇게 해서 다 사진을 찍은 거예요. 사진을 찍고. 그래서 강연 끝나고 많은 사람들이 다 차를 빼고 다 돌아간 거예요. 다. 차가 다 빠지고 나니까 결국은 아까처럼 사진이 어떻게 됐다? 교수님 차만 딱 이렇게 남은 거죠. 여러분 이게 얼마나 우리의 생각이 함부로 판단하고 왜곡된 생각을 가질 때가 많으냐. 자초지종을 알아보지도 아니하고 맥락을 살펴보지도 아니하고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얘기해버리는 거죠. 어느 놈이 이렇게 삐딱하게 차도 개념 없이 세워놓느냐고. 사실은 교수님이 강연자면 미리 강연자 주차 라인을 만들어 두든지 자기들이 그것에 대해서 준비를 하나도 안 해놓고 교수님이 늦게 도착해서 어쩔 수 없이 강연을 늦지 않기 위하여 차를 좀 삐딱하게 댄 건도 모르고 결국에 그렇게 욕을 바가지나 자기가 그렇게 은혜 받았다고 감동받았다고 한 그 교수님의 차인 줄 아무도 몰랐던 거죠. 우리에게 이런 실수가 너무 많아요. 아주 쉬운 예를 들었지만 여러분들도 가만히 삶 속에 보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런 고정관념을 가지고 우리가 남을 판단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가. 민수기 13장 14장에 보면 가데스 바네아 정탐꾼의 이야기도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가데스 바네아를 통해서 12명의 정탐꾼에게 하나님께서 명을 하셨어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가나안 땅을 아름다운 가나안 땅을 주셨는지 너희들이 보고 와서 백성들에게 말해줘라. 그래서 10명의 정탐꾼은 가보니까 아낙 자손이 키가 너무 크고 덩치가 이렇게 되고 그걸 보고 기겁을 해가지고 우리는 그들에 비해서 메뚜기와 같다. 절대로 우리는 그 땅을 치지 못한다. 단순히 장신만 보고 단순히 그들의 체격만 보고 우리는 할 수 없다. 그 프레임에 갇히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죠. 하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런 프레임을 갖추고 있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아낙 자손이 아무리 커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들은 우리의 뭐다? 밥이다. 그들은 우리의 먹이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면 얼마든지 칠 수 있다. 아멘. 어떤 프레임을 가지고 있느냐를 따라서 같은 상황을 놓고도 서로 다르게 볼 수 있구나. 아예 전혀 다른 해석을 할 수가 있구나. 미안한 얘기지만 그 10명의 부정적인 점탐꾼의 보고를 듣고 백성들은 슬퍼하며 분노하며 모세를 향하여 돌을 던지려고 해요.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이 너무 노여하셔서 20살 이상의 모든 어른들을 다 죽여버려요. 그래서 37년 6개월 동안 가데스 바네아를 빙빙빙빙 돌면서 나아가지도 못하고 물러가지도 못하는 이런 정말 불행한 역사 거기서부터 시작돼요. 얼마나 우리의 프레임이 중요하냐. 사실이 중요한 게 아니라 프레임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너무너무 우리에게는 귀한 교훈을 가르쳐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사도행전 11장 1절을 말씀해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함을 들었더니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들었더니 자, 유대에 있는 사도들이라 그랬어요. 유대에 있는 사도들이면 예수님의 직속 제자들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형제들,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을 말해요. 자, 유대에 살고 있는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이방인들이 하나님 말씀을 받았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드디어 복음이 이방인에게도 전해졌구나, 할렐루야 하고 박수치며 찬양해야 할 제목이죠. 그런데 2절에 뭐라 그랬죠?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에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이르되 네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서 함께 먹었다며, 네가 어떻게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갈 수 있느냐, 어떻게 저 할례받지도 못한 이방인들과 개, 돼지와 같은 사람들과 함께 먹고 말을 썼고 같이 교제할 수 있느냐, 그것 때문에 얼마나 이 사람들이 비난하고 분노했는지 몰라요. 남 얘기라고 듣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실수를 매일 몇 순간 해요, 사실. 너무나 우리에게도 그런 것이 많아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역사하신 것을 놓고도 자기들의 프레임에 갇혀서 이방인은 상종도 하지 말아야 돼, 저놈들은 개, 돼지 같은 놈들이야, 이렇게 생각하고 그들은 복음을 들을 자격도 없다고 생각하고, 베드로가 가서 열심히 복음을 전해서 이방인들도 성령을 받고 이방인들도 은혜를 받고 이방인들도 침례를 받고 이방인들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모습을 보았으면 모두가 다 기뻐해야 될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그 오래전부터 내려오는 구약 사람들의 이유대인들의 선민의식에 딱 갇혀서, 선민의식이라는 프레임에 갇혀서 하나님의 역사에 대하여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이런 무지몽매한 일이 어찌 사도행전 11장에서만 일어났을까? 오늘 우리에게는 그런 일이 없을까? 그 얘기를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어요. 사실 여러분, 요나도 하나님께서 요나를 택하여 니느웨로 가라 하셨죠. 니느웨로. 근데 요나는 못 가겠다 그랬어요. 아니, 제가 거기를 왜 갑니까? 그 이방인들에게 내가 왜 가서 복음을 전합니까? 그 내가 입만 아픕니다. 다리만 아픕니다. 우리를 해한 민족인데, 망해도 망해할 민족인데 내가 가서 거기에 복음을 왜 전합니까? 결국은 다시스로 가기 위하여 요파에서 배를 타요. 네. 요나의 생각이 절대로 바뀌지 않았어요. 결국에 하나님께서 큰 물고기를 준비하셔서 그 물고기 배 속에서 3일 동안 있다가 니느웨로 토하긴 했죠. 그래서 순종하는 듯 보였어요. 하지만 여러분, 어떻게 했죠? 하나님께서 분명히 니느웨 3일 동안 다니면서 니느웨 복음을 전하러 했는데 3일은 그냥 딱 하루만 하는 둥 마는 둥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니느웨 사람들은 정말 바짝 마른 장작불과 같아서 복음을 전하기만 했는데도 불구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왕으로부터 종들의 일까지 다 회개하고 죄를 뒤집어 쓰고 온 도성이 회개하고 난리가 났어요. 그러면 자신의 그 불성실한 복음 전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걸 보면 생각을 그때서라도 바꿔야, 그래, 하나님이 준비된 영혼들을 이렇게 나를 통하여 쓰시고자 하시는구나, 그래,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좋지, 이런 생각을 절대로 하지 아니하고 요나가 그 모습을 보고 성냈다 그랬어요. 성을 냈다. 화를 내면서 하나님이 이 꼴을 나에게 보이시려고 나를 여기에 보내셨습니까? 절대로 나는 저것을 용서할 수 없습니다. 용납할 수 없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이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한 이 박넝쿨이 하룻밤에 말라버린 것을 가지고도 이렇게 네가 아끼거늘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사가 12만 명이나 되는데 내가 어찌 이들을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의 마음을 다시 전해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그렇게 물었으면 대답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성경은 성경 66권 중에 유일하게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 물으시는데도 대답하지 아니하고 성경을 미완료 시제로 그냥 끝내버려요. 그냥 미완성으로 끝내버려요. 내가 어찌 아끼지 않겠느냐. 그러면 요나가
이제라도 예 하나님 알겠습니다. 인정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이 니느웨를 이렇게 사랑하셨군요. 제가 두 손 두 발 다 들고 하나님의 그 뜻에 순종하겠습니다라고 피리어드를 찍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요나는 대답하지 아니하고 요나서가 끝나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뭘 말하는 걸까요? 그만큼 인간은 바뀌기 어렵다. 얼마나 그 프레임이 강한지, 어떻게 유대인 외에 이방인이 구원받을 수 있느냐, 어떻게 니느웨가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것을 내 눈으로 볼 수 있느냐,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 아무리 하나님이 거기다가 큰 울림을 울리셔도 귀를 딱 막고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디옵니다, 그건 내가 용납할 수 없사옵니다. 도대체 하나님을 그러고도 믿는다고 어디 가서 말하고 다니는 것,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하나님의 역사를 가리는 방해가 되는지 몰라요. 그만큼 프레임을 바꾸기 어려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딱 단순한 진리 하나만 하고 얘기하고 마치려고 그래요. 정말 여러분의 인생 속에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가 나타나기를 원하시면 아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그 되도하는 프레임을 깨부셔야 됩니다. 얼마나 그 프레임이 잘못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마치 자기가 보는 안경이 전부인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고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더욱더 굳어져서 더욱더 좁아져서 이제 내가 보는 것만 전부고 딴 건 내가 절대로 용납할 수 없어, 이렇게 되면 하나님의 역사가 얼마나 제한적으로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두 가지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하나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하여 선입견 없이 받아들이는 믿음을 갖자.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지 모른다.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일하실 수도 있고 내가 원하지 않는 방식으로 일하실 수도 있고 내가 원하는 때에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도 있고 내가 원하지 않는 때에 역사하실 수도 있고 내가 원하는 사람을 통하여 역사하실 수도 있고 내가 전혀 생각지도 않았던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하실 수도 있고 하나님의 역사가 낮에 일어날 수도 있고 밤에 일어날 수도 있고 하나님은 때와 장소가 자유로우신 분이신데 꼭 이렇게만 되어야 한다고 우리가 정해놓고 마치 이것만이 하나님의 역사라고 우리가 인정해버린다면 하나님의 더 큰 역사를, 더 큰 역사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저는 그래서 오늘 10장에 베드로가 그나마 참 다행스러웠다고 생각하는 것이 그가 12시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자기가 기도할 때, 6시에 기도할 때 보자기가 이렇게 내려왔다 그랬어요. 보니까 부정한 짐승이 거기 있어요. 하나님이 잡아먹으라 그랬더니 나는 부정한 것을 먹을 수 없습니다. 자기 프레임이죠. 자기가 오래전부터 내려온 그 전통에 막혀가지고 하나님께서 먹으라고 하는데도 먹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저는 부정한 것을 지금까지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라고 그걸 오히려 자랑삼아 얘기하는 걸 여러분 보셨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감히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자랑하고 있어요. 세 번 그렇게 된 다음에 자 베드로가 이렇게 합니다. 17절 보면 베드로가 본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 하더니 그랬어요.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 하기 시작했어요. 이게 무슨 뜻일까? 19절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참 나는 베드로가 그래서 고마워요. 세 번씩이나 거절하긴 했지만 그래도 그 환상이 무슨 뜻일까? 범상치 않은데 무슨 뜻일까? 아 오늘 내가 본 환상이 무슨 뜻일까?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두 사람이 너를 찾아올 것이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거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자 베드로가
그 사람들을 맞이하여 드리고 다음날 그들과 함께 가게 됩니다. 자, 21절에 23절에 보면 24절에 보면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서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인정하고 자기 프레임을 내려놓고 그 두 사람을 따라갔더니 세상에 가이사랴에 이달리아 백부장 고넬료가 있고 그의 친척들이 있고 가까운 사람들을 모아서 자기를 그렇게 학수고대하며 기다리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너무나 기뻐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죠. 자, 전하고 났더니 어떻게 됐나요? 34절 시작.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아멘. 하나님은 외모를 보고 보지 아니하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베드로가 깨닫는 거죠. 신분을 보지 않으신다, 직분을 보지 않으신다, 가문을 보지 않으신다,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상관없다, 하나님은 그의 중심을 보신다, 그의 믿음을 보신다. 그러면서 35절에 각 나라 중에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을 내가 깨달았도다. 드디어 베드로에게 깨닫는 은혜가 임하기를 시작해요. 어떤 나라라 하더라도 유대인이든 이방이든 상관없이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의의를 행하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그 영혼도 다 받으신다. 이 사실을 베드로가 깨닫게 돼요. 아멘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그러자 44절 드디어 베드로는 놀라운 장면을 목격합니다.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에게도 성령 부으심을 말미암아 놀라니 자기들만 성령을 받았던 그들을 이제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이 부으심을 인하여 놀라니 46절에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으미러라. 그들이 방언도 말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를 듣게 돼요. 사도행전 2장 마가다락방에서 그들이 경험했던 그 역사를 그대로 이방인들도 경험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외모를 취하지 아니하시는구나, 하나님의 역사는 신분을 가리지 않으시는구나, 지역을 가리지 않는구나, 그것을 깨닫게 돼요. 그것을 깨닫게 돼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가서 모든 사람들에게 그걸 알리는 거죠. 내가 가보니까 정말 나도 예루살렘에만 있을 때에는 이방인들은 저리 가라 했는데, 개돼지 취급했는데, 내가 1년에 경험했던 이 역사를 보니 도무지 부인할 수 없는, 절대로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의 역사를 나는 보았다, 목격했다. 우리도 이제 이것에 대하여 마음을 열어야 되겠다. 자, 그래서 우리가 11장 아까 봤던 17절 18절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내가 누군데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나님의 역사가 이렇게 너무나 확실한데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역사를 역사가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느냐. 그러더니 어떻게 됐죠? 18절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비로소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라고 인정하게 됩니다. 자, 이래서 드디어 이제 다음 주 안디옥 교회로부터 시작해서 이방인을 향하여 복음의 문이 활짝 열리는 기회가 되길 돼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너무나 당연한 일이지만 사도행전 시대만 해도 이것은 정말로 있을 수 없는 일이었어요. 자신들의 프레임에 갇혀가지고 이방인들은 절대로 예수 믿어도 안 되고 우리의 회중에 들어올 수 없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베드로의 환상을 통해서 조금씩 조금씩 마음을 열게 하심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선입견 없이 바라보는 순간 아, 하나님이 지금 어떻게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지를 그들에게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프레임을 하나씩 하나씩 깨가는 모습, 그래서 하나님의 더 큰 역사를 바라보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오산 침례교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런 도전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여러분들도 모르게 여러분에겐 다 여러분만의 안경이 다 있어요.
그러면 다른 색깔을 못 봐요. 핑크색을 보면 다 핑크색으로 보이지 다른 색깔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지 못해요. 그 안경을 끼고 있으면서도 나는 똑바로 보는 거래. 다 핑크색이 맞대라고 끝까지 주장을 해요. 끝까지 주장을 해요. 여러분, 하나님 역사는 여러분의 프레임을 내려놓고 주장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 역사는 여러분들에게 더 선명하게 여러분의 인생 속에, 역사 속에, 일터 속에, 삶 속에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선입견 없이 바라보자.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선입견 없이 받아들이자. 이게 첫 번째 우리가 프레임을 깨는 방법이에요. 두 번째, 하나님의 기쁨이 뭔가를 날마다 묵상하자.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기쁨이 뭔지를 날마다 묵상하자. 여러분,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를 늘 묵상해야 됩니다. 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에 대해서 제가 성경에 좀 찾아봤어요. 찾아보니까 뭐 여러 구절이 나오는데 제 눈에 띈 거 몇 가지만 소개하고 마칠게요. 첫 번째는 스바냐 3장 17절 말씀이에요. 복음성가에도 있어요.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게 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나님의 기쁨이 어디 있는가? 여러분에게 있어. 여러분에게, 나 자신에게.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순종하든지 안 하든지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여전히 기뻐하시고 있다는 사실을 아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헌금을 뭐 많이 내야 되고 봉사를 얼마를 많이 해야 되고 신앙의 연조가 얼마나 돼야 되고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를 더 기뻐하시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신명기 7장 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아서가 아니라 오히려 민족 중에 작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기뻐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아, 하나님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능력을 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도 하나님은 우리를 기뻐하시며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는구나. 여러분 모두가, 저를 비롯하여 모두가 다 하나님의 기쁨의 대상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침례받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예수님께 하나님 아버지가 꼭 해주신 말씀도 그 말씀이에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여러분도 다 침례 받으셨잖아요. 물에서 올라올 때가 있었잖아요. 그때 여러분들을 향하여 분명히 하늘에서 이런 음성이 들렸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뭐라고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이는 내 사랑하는 딸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리라. 여러분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그렇게 음성 듣고 불러 음성을 들려주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기쁨이 뭘까? 첫 번째,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의 기쁨이다. 그거를 꼭 알았으면 좋겠고, 두 번째, 하나님의 기쁨이 뭔가를 이렇게 쭉 보니까 성경 관주에 누가복음 15장 7절 말씀이 있더라고요.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기뻐하리라. 하나님의 기쁨이 뭘까? 죄인 하나가 오늘도 주 앞에 돌아오는 것. 그것을 하나님은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한다 말씀하셨어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네. 하나님의 기쁨이 거기에 있어요. 우리가 프레임에 갇히지 않으려면 하나님의 기쁨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무엇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지를 알고
그 기쁨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야 프레임에 갇히잖아요. 프레임에. 의인 99보다,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보다 죄인 하나가 돌아오는 것을 하나님은 더 기뻐하신다고 분명히 누가복음 15장 7절에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성경이 아니라고 어떻게 말할 수 있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끊임없이 전도해야 되고 한 영혼을 향하여 구령의 열정을 끊임없이 가져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노력을 할 때 여러분의 프레임은 깨어지고 하나님의 역사는 여러분들의 삶 속에 정말로 놀랍게 드러날 줄로 믿습니다. 놀랍게. 또 하나 제가 찾은 성경은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이에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우리가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는 것이요, 날마다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는 것이에요. 그게 프레임을 깨는 방법이에요. 끊임없이 부시고 끊임없이 깨고 그러면서 날마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이루어가는 것.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숨질 때까지 해야 할 우리의 작업이에요. 우리의 몫이에요. 날마다 우리의 신앙을 업데이트 시키는 거예요. 계속해서 업데이트 시키는 거예요. 1950년대 지도로 지금 서울을 여행할 수가 없어요. 이미 서울은 1950년대랑 완전히 바뀌었어요. 최신식 내비게이션이 필요해요. 날마다 자기를 바꿔야 돼요. 끊임없이 자꾸 업데이트해야 돼요. 끊임없이 업데이트를 시켜야 돼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날마다 변화를 받아야 돼요. 날마다. 그래서 50년 믿은 사람도 60년 믿은 사람도 80년 믿은 사람도 모태신앙도 주일말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기도하며 찬양할 때 또 나를 바꾸고 또 마음을 새롭게 하고 또 변화를 받고, 그렇게 해야 내가 이 알량한 프레임에 갇히지 않아요.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강하게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꼭 그거 기억하시고 정말 주님의 기쁨이 되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하여 선입견 없이 받아들이고,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보고,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많이 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그랬죠.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어떤 일을 하시는지를 내가 보는 것이 믿음이라 그랬어요. 끊임없이 우리가 그것에 대하여 열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볼 때 하나님께서 저는 여러분을 통해서 조금씩 당신의 뜻을 보여주시고 내가 할 수 없는 길을 열어주시고 여러분이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대신해 주시는 이런 은혜가 있게 되리라 믿는데, 동의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